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관심 상당히 많은 두 종목을 가지고 한번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카카오 두 종목을 펴놨는데요. 최근에 핫 이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과연 이제 8만원권을 돌파하고 81,600원이고 카카오는요 173,000원까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상황에서, 자,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전략을 또 취해야 될 것인가, 내지는 두 종목 다 없다면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부분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똑같은 기간에 2020년 1월부터 양 종목을 이렇게 한번 펼쳐놔 봤습니다. 자, 삼성전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4만원권에서 96,000원권까지 상당히 강세 보이고 10만전자를 간에 만에 이야기하다가 지금 6개월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는요 최근에 여러가지 사업 부분 확장해 나가고 좀 있으면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지분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IPO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기대감으로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전 시간에 닥터K가 방송했던 내용의 중간 요약편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은데요. 자,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에 대한 중간 요약본이다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자, 양 종목의 매수 포인트가 과연 어디 정도의 포인트가 좀 할 만한 자리였냐라고 한번 짚어보자면요. 평소에 말하던 이렇게 하락 추세 구간에서 말고 하락 추세를 돌려낸 이러한 구간들부터, 아유, 죄송합니다. 하락 추세를 돌려낸 이러한 구간들 정도부터 이제 관심 가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이야기하던가 다른 바 없죠.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는 이런 구간. 자, 120일이라든지 다른 이평선 다 돌파해내고 하나 정도 남겨둔 이런 순간들은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자, 마지막 최적의 포인트 정도로 본다면 이 정도가 최적인 상황이겠죠. 이런 구간에서도 뭐 돌파형이라고 따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권력이었겠다.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충분히 받은 상황이고요. 자, 카카오도 보시면 여기 정도부터 이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으니까요. 관심 가져볼 필요 있었겠고, 그 다음에 이런 돌파 구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돌려낸 이런 구간, 그죠? 이런 구간 정도에서 매수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카카오는 여러분들께 소개도 많이 해드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 그러면 매수 포인트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좀 좁혀서 보자면요,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강한 랠리 위에 음봉이 떨어지면 무슨 포인트다? 5일선 이탈하는 이런 장대한 부분요? 그렇습니다. 매도 포인트입니다. 매도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상승할 때는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매도 포인트가 나온 지금에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봐요. 그죠? 최근에 고점 부위부터 매수를 강하게 해들어오고 있죠. 기관 외국인 어떻게 하고 있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매수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거꾸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고점 부위에서 매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매수하고 있다 이겁니다. 좀 잘못됐다, 매수 포인트가. 그럼 결론을 벌써 좀 말씀드렸죠. 카카오를 사겠느냐 아니면
삼성전자를 사겠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관심 가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는요. 아주 급등했고요. 월선 이탈하는 큰 음봉이 떨어지면서 자, 7% 그리고 전일도 1.5% 이틀 합하면 벌써 한 9% 가까이 빠졌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셨던 부분은 분들은 차익 실현 일부 하시고요. 20일 인근까지도 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이트로 빠질지 아니면 조금 반등 모색하다가 힘이 쳐져서 빠질지는 알 수 없으나 단기 조정 국면이다. 차익 실현 나올 물량들이 상당히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차익 실현 일부 하시고요. 다시 14만원권으로 조금 조정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반등 나올 때 가지고 있던 부분 매도한 부분은 다시 사놓는 것은 유효. 그러나 신규 매수는요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 부분 좀 있어요.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자 14만원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13만원권까지도 다시 처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사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일단 카카오에 대한 전략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시를 보여준 게 뭐다? 그렇습니다. 주식은요, 이렇게 궤적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여요. 두산중공업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강하게 올라갔다가 크게 밀리기 시작하면요, 한 번에 바로 반등이 안 되고, 조금 조정받고 올라갔다가도 또 밀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두산중공업처럼 여기가 무너지면 되지 않고요. 추가 하락이고요. 반등을 강하게 해내야만 다시 추세 상승 가능한 부분인데 그것이 그렇게 좀 녹록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카카오도 뭐라고 말씀드린다? 20일 인근에 팔았던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았던 부분은 다시 추가 매수할 수 있으나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예시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계속 말씀드렸던 바 삼성전자는 예전의 상황처럼 이렇게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8만원 밑으로 처져있을 때는 지지부진하니까 탄력있게 움직이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제 81,600원이고요. 여기 위를 한번 강하게 돌파한다면요. 다시 여기 위를 예전처럼 여기 위를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과연 여기 83,000원권을 이렇게 강하게 이전처럼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고 돌파한다면요. 이제 슬쩍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분할 매수. 조금 쳐져도 추가로 매수한 이후에 여기 권역만 처지지 않으면 적당히 분할 매수해 들어가면서 이제 과연 9만원, 10만원대를 한번 노릴 수 있는 랠리를 할지 한번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점이 뭔가 하면요. 자, 추세가 돌려내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위에 저항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힘있게 가지 못한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뭐처럼? SK하이닉스처럼 위에 이렇게 추세가 딱 무너지고 나니까 20일, 60일이 다 밑으로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깨졌던 이 저항선, 이평선은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저기 60일과 120일 인근에 여기가 무너지고 여기가 무너지니까 120일과 60일에 저항해서 자꾸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이닉스도 어떻게 그런 관심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타고 난 다음에 관심을 가지시라. 이렇게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실제로 올라탄 건 또 뭐다?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올라탔거든요. LG전자가 올라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도 매수하라고 매수 의견도 드리면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15만 4천원권에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자, 상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락한 추세 돌려내니까 관심 눌려주고
재상승한 구간부터 매수, 매수, 매수 눌림목에서 분할로 그렇게 매수해 들어간다면 양호한 트레이딩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종목만 더 그러면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현대차. 현대차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죠. 자, 어떻다?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 여기서 아직까지 틀어막혀 있는데 이렇게 올라타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이제 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기술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하락한 추세를 돌려낸 이런 포인트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한다면 분할 매수를 한다면 수익 나기가 용이하다. 목표치는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또 가져가면 되겠죠. 자, 상승에 대한 부분은 예를 하나 더 드렸으니까 하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반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두산중업을 오늘 예시를 계속 들었으니까 두산중업을 한번더 짚어가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다가 오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차익 실현하면서 물량을 줄였다가 20일 인근, 이러한 20일 인근의 지지권에서는 여기서 물량 줄였던 부분은 다시 추가로 매수도 가능. 자, 그러면 이러한 종목이 계속 양호하게 가려면요. 20일 깨고 여기 저점도 이렇게 이탈해버리면 좋지 않고요. 여기를 잘 지지하면서 전고점의 저항을 약간 받을지 몰라도 그것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만 다시 이러한 추세 상승을 할수 있는 모양으로 간다. 라는 부분까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 안내 화살표에 보시면요. 카페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팀K 수익 공개라든지 가입 절차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